안녕하세요. 한편 공방을 운영하는 지하 감독입니다. 제 핸드폰이 삼성 갤럭시 21 울트라 5G인데요. 다름이 아니라 이걸 처음 구입하고 나서 이제 이 OTG로 사진과 동영상을 옮긴 뒤에 마운트 해제하는 법을 몰라서 저 애먹었거든요. 정글에서 막 이걸 핸드폰을 끄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해제하고 다시 켜고 이런 방법을 썼었는데, 혹시 저처럼 이 OTG를 핸드폰과 분리하는 법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우선 이 OTG는 5핀입니다. 5핀 타입이고, 제 갤럭시 21은 C 타입이죠. 그래서 이렇게 젠더를 이용해서 핸드폰에 꽂게 됩니다. 샌디스크군요. 자, 이렇게 C타입을 만든 다음에 꽂으면은, 예.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이 됐으니까 여기서 내 파일로 들어가셔가지고 사진, 동영상, 뭐 그런 자료들을 여기를 이제 옮겨받게 되죠. 옮겨받고 난 다음에 이걸 해제를 해야 되는데, 이게 좀 까다로워요. 자, 내려서 이렇게 들어가면 디바이스 모드로 들어가게 되죠. 디바이스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 별표 보이실 거예요. 요걸 누르시면은 뭐 이렇게 디바이스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. 편리를 위해서 사용된 디바이스죠. 이 디바이스 중에서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,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 요 부분을 누릅니다. 그럼 이제 나오죠. 배터리, 저장 공간, 램, 디바이스 보호. 여기서 저장 공간을 선택합니다.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, 요 위에 별 3개, 아니 점 3개, 점 3개 부분을 누르시면은 고급이 나옵니다. 고급 설정이죠. 자, 이 고급을 누르시면 밑에 이렇게 나오네요. 이제 그 샌디스크, 이 샌디스크죠. USB 연결되어 있는 게 나오고요. 이걸 누르시면은 여기 마운트 해제 부분이 뜹니다. 포맷 누르지 마세요. 큰일 나요. 마운트 해제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은 샌디스크 USB 드라이브를 해제했습니다. 이런 게 뜨거든요. 메시지가 뜨죠. 그럼 이제 이걸 뽑으셔도 되는 겁니다. 이제 분리가 된 거예요. 이제 분리가 됐으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. 간단하죠?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. 안녕.